네,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20년 1월 7일 정축월 기유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기토입니다. 정축월 이제 두 번째 날이 되겠는데요. 축월은 사실 이제 인월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의 달이라서 이 냉장고 환경이죠. 정축월이라고 하는 기운은 사실 좀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무시무시한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축 속에는 계수, 신금, 기토, 계신기라고 하는 이 속글자들이 있고요. 그래서 축토라고 하는 포장지를 슉 하고 벗겨내면 이 글자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데, 계수는 9일 동안 지나갈 것이고, 신금은 3일 정도, 그럼 이제 12일이죠, 총. 그럼 나머지 18일 정도가 이렇게 순서대로 지나가겠습니다. 저는 현재 계수 구간을 먼저 맞아들였고요.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이 기토 구간이거든요. 이 기토 구간에 어떤 일이 발생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조금 두렵기도 하고 저는 이 축월의 숨은 뜻이 있기 때문에 임묘지라서 정말 많은 기운이 응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은 그냥 좀 조심해서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세계사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은 만만치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무사히 잘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경자년 기운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경자년 기운은 이미 동지파 쪽 넘어, 저희가 동지파 쪽을 먹은 그날부터 들어와 있었죠. 이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어제 했던 얘기를 계속 드리자면, 하늘이 있고, 천, 그리고 땅이 있고, 지, 그리고 사람 인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은 자월이고요. 지나갔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땅이 열리는 축월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사람에게 이 기운이, 경자년 기운이 완전히 오픈이 되는 것은 인월이란 말입니다. 저희는 현재 여기에 있고, 그래서 띠는 여기 축월까지는 기해라는 기둥을 쓸 것이고, 이제 인월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때부터 경자라고 하는 기둥을 사람에게도 씁니다. 근데 경자는 사실 이때부터 들어와 있었어요. 이 자축할 때, 이 자월에 병자월 때 이미 경금의 기운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역학 하시는 분들 영상을 들어보시면은 이제 경자년 기운이 이미 넘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것 때문에 헷갈리신다는 분들이 계셔서 계속 지금 자월, 축월 영상 때이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조금 지울게요. 기해년은 임수의 영향이 들어와 있고, 저희는 지금 현재 계수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한번 천간을 적어볼까요? 천간육지는. 정화가 오늘의 주인공은 기토이니까, 정화는 당연하겠지만 편인이 될 것이고, 기토는 비견이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적습니다. 그러면 해수와 이제 축토를 볼 수가 있겠죠. 네, 해수는 바로 정재가 되고요. 기토 입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축토는 비견이 되지요. 네, 그러면 유금은 무엇입니까? 식신이죠. 네, 오른쪽에 이 동그라미를 보고 가늠을 해주시면 됩니다. 금은 식상의 자리, 수는 재성의 자리, 목은 관성의 자리, 화는 인성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해자축에서 해는 이 기토 입장에서는 어떠한 환경이 될것 같습니까? 예, 요거 이제 환경도 좀 정리해서 적어 볼 텐데. 그렇죠. 태지의 환경이 됩니다. 태. 절태양 할때 태. 아이벨태. 한자로 적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월이 지나서 축월로 넘어왔죠. 축은 뭐 당연하겠지만 임묘지가 되죠. 오늘 임묘가 두 개나 되겠네요. 이렇게 정화랑 기토랑 또 지금 여기 글자는 없습니다만 경금도 임묘를 합니다. 바로 임묘지가 됩니다. 그리고 유금은 무엇입니까? 유금은 장생지가 됩니다. 오늘 장생지 날입니다. 장생지 날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는 날입니다. 오늘 잠수를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잠수 못 합니다. 예, 자시부터 해시까지 시간은 당연히 돌아가고요. 아침부터 보시게 된다면 이제 수에서 또 아침이 오게 되면
목운동을 하게 될 것이고, 목은 또 정오 시간 돼서 오전 일찍부터 오전부터 화운동을 하게 될 것이고, 화운동은 또 넘어가서 금의 운동으로 넘어갈 것이고, 그렇죠. 금의 운동은 또 다시 밤이 되어서 수의 운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시간은 24시간 이렇게 돌아가고요. 한번 오늘의 또 에너지를 보겠습니다. 무신일은 제가 앞에 인트로 영상 때 보여드렸습니다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댓글에다가 방금 가서 또 적어놨어요. 녹화 들어가기 전에. 무신일 인트로 영상 한번 보시면 제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지 말라고 언급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기후일이잖아요. 정축월의 기후이기 때문에 기토 입장에서는 뿌리가 세거든요. 뿌리가 정축월에서 지금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근이 있기 때문에 근이 있다, 근이 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신기 이게 흐름이 있다 그랬죠. 계신기. 계수는 편재이고, 신금은 식신이고, 기토는 비견입니다. 이게 18일이나 호령을 하니까 이 축토 속에 뿌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기토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근데 기토는 물렁물렁한 산인데, 아, 물렁물렁한 밭인데, 밭. 물렁물렁한 밭인데, 정화 편인가 맞아들었을 때, 이게 편인이 열기거든요. 뜨거운 열입니다. 바 뒤에 누가 불씨를 탁 던진 거예요. 불씨를 던진 상태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기토는 원래 뭔가를 키워야 되거든요. 뭘 키울 수 있냐면 목기운입니다. 축월 다음에 들어오는 게 인월이기 때문에 어떤 생명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 기토의 의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환경을 보시게 되면 오늘 하루가 해년에 속한 축월의 유금이 되어서 뭔가 이렇게 펼쳐지는 일들이 계속 많아요. 네, 그런데 오늘 에너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태지가 일단 와 있기 때문에 유지하기는 어렵고 지속성이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임묘잖아요. 임묘라서 먹습니다.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자분들 특히 화장할 때 이거를 대입을 해보시면 되는데 화장을 하실 때 손으로 보통 핀거라죠. 이제 손가락으로 이제 아이섀도우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눈두덩이에 얹게 되면 발색이 엄청 잘 되잖아요. 근데 브러쉬라든가 혹은 스펀지 같은 걸로 이제 얼굴에 톡톡톡톡 두드리게 되면 가끔 스펀지가 너무 좋아서 화장품을 다 먹을 때가 있어요. 그것처럼 이 축토라는 것은 화장품 먹는 스펀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 먹어버린 거예요, 얘가. 무엇을? 열기도 먹어버리고, 또밭 자신도 먹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이 목표물이 나오지가 않겠죠. 목표물이 좀 부진하겠죠.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토는 바빠요. 오늘 장생지 환경에 놓였기 때문에. 그럼 오늘 에너지는 어떻게 결론을 낼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목표나 뚜렷한 계약 성과가 있어야 된다면 오늘은 좀 부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인기는 많아요, 오늘. 인기는 엄청 상승할 것이고, 사건, 사고, 오늘 일어날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셨다면, 오늘은 사건, 사고가 나기보다는요, 어떤 찌라시 속성의 소문이 퍼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장생지기 때문에, 폭로. 폭로가 일어난다거나 다 먹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에너지를. 예, 그래서 그냥 암시장에서 도는 소문처럼 소문에 소문에 소문이 꼬리를 물고 이 유금 신금을 품고 있는 유금 포장지의 기존 속설처럼 유축이거든요. 사유축의 이 반합이라서 유는 입을 뜻합니다. 입에서 입으로 꼬리를 무는 오늘 소문에 어떤 희생양이 탄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마치 사실인 것이냐, 거짓이 표면 위에서 둥실둥실 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사설을 접고 이제 본격적인 일간별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갑목입니다.
갑목분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정제가 들어왔고요. 갑목일간에서는 또 태지의 환경이 놓이게 된 날입니다. 금전적으로 굉장히 갑목분들은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이새 소식을 또 기다리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연봉이 올라가거나 또 좋은 이동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갑목분들 굉장히 좋은 날이 되겠네요. 이제 을목 보겠습니다. 을목분들은 편재가 들어온 날이고 환경적으로는 절지에 해당이 되는 환경에 놓였습니다. 을목분들 같은 경우는 남녀 상관없이 이성과의 이별이 좀 강하게 들어온 날이 되겠고요. 절지니까요. 끊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본인이 유지를 했었던 금전 흐름이 정리가 되시고 이제 새로운 금전 흐름으로 바뀌게 되는 날도 되겠습니다. 이직을 해서 이제 첫 월급 받는 분도 계실 거란 얘기예요. 또 병화를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오늘 상관이 들어왔고요. 또 환경적으로는 사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재능에서 생기가 좀 바닥이에요. 오늘 생기가 없다는 얘기는 좀 의기소침해 줄 수 있다는 뜻이고요. 내가 재능을 못 펼친다는 뜻이니까 집중력도 많이 떨어진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집중력이 잘 되지 않는다는 뜻은요. 병화분들은 반짝반짝 빛나셔야 하는 분들인데 생계에 굉장히 타격이 생길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이나 손님이 들어와야만 매출이 생기시는 분들은 좀 힘들어요. 손님이 안 와요. 손님이 안 오거나 생계에 타격이 있고 또 일, 사업 모두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그냥 쉬시는 것이 제일 좋아요. 이제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식신이 들어왔고 천간에 또 환경적으로는 장생재 놓인 날이 되겠는데요. 굉장히 섹시한 매력이 퐁퐁퐁퐁 샘솟아요. 또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인 어필이 가능한 날이고요. 직장에서는 재주를 뽐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시시각각 들어옵니다. 재주를 뽐낸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남들은 이걸 못하는 거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 자꾸 펼쳐져요. 또 종일 굉장히 그래서 정화분들이 바쁘시고요. 또 바빠서 쉴 틈이 없습니다. 정화분이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직에서 좀 컴퓨터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분이 이걸 어떡하지 발을 동동 구를 때 다른 분들은 그분을 도와주지를 않는 거죠. 할 수 있음에도 안 도와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지 자신에게 이득이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해서 좀 계산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오늘 정화분들이 총대를 메고 나섭니다.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감사해할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정화분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무토입니다. 무토분들은 겁재가 들어왔죠. 천간에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그렇죠. 사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일 때문에 상갓집에 가실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이게 직장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예전 직장 인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갑작스럽게 상갓집을 갈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 검은색 옷을 챙기시거나 검은색 옷을 착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의 상황 자체가 극도로 좋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 위로 문자라든가 이런 메시지 보낼 때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토입니다. 기토분들은 오늘 같은 글자가 들어왔죠. 비견이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장생재 놓이겠습니다. 주변에 굉장히 많은 인연이 들어오겠습니다. 또 새로운 인연도 이어질 수가 있고 본인의 일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리고 기토분들과 뜻을 같이 하려고 하는 그룹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좋은 날이죠. 경금입니다.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분들은 정인이 들어왔고 천간에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제왕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손해를 보면은 그렇죠. 손해를 보면서까지 상대방과 약속을 지키려고 하시는 날인데 나 자신에게는 중요한 의미의 거래라든가 약속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렇게까지 왜 일을 추진을 하는지 경금분들 당사자를 이해를 못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경금분들 혼자서 애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까지 내가 애를 써야 하나? 혹은 이제 내가 가기 어려운 애매한 거리에 장거리 이동을 상대방 쪽에서 의뢰 요구를 했는데 그게 꼭 그렇게 가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책임감 때문에 경금분들이 움직이려고 하셔서 상대방이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도 또 대입이 될 수 있겠죠. 이제 신금입니다. 신금분들은 편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걸록제 놓이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계약을 맺게 되실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거래를 내가 제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절을 할수 없는 요청을 받게 되실 텐데, 문제는 이제 신금분들께서 이거를 실적을 뭔가 보여줘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절을 못하게 되는 이유도 있어요. 오늘 아마 거의 그냥 들어오는 일을 처리를 하실 것 같아요. 약속이나 사소한 것들, 개인적인 것들, 혹은 조직에서 일어나는 공식적인 요청이나 요구들, 이런 것들도 모두 처리를 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수입니다. 네, 임수분들은 오늘 관성이 들어왔죠.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목욕지에 놓이게 되겠는데요. 상을 수상을 받거나 명예가 굉장히 빛나는 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업적에 대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실 수 있고요. 또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도 충분히 홍보 효과가 있는 어떤 대화나 일이나 사업으로도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개수 보겠습니다. 개수분들은 편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병지라는 환경에 놓이시게 되는데, 옆에 직원이나 상사가 병가를 갑자기 낸다거나, 아니면 아파서 이날 당일 쉴 수도 있어요. 또 밑에 이제 유금 같은 쇠를 깔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유유자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파서 갑자기 병원에 가서 이제 시술을 받게 되신다거나 응급실에 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요. 다칠 수도 있어요. 또 본인의 성별이 여성인 경우 남편, 또 이제 전체적으로는 자식에 해당하는 육친들이 병원에 가야 할 수도 있는 날입니다. 누군가를 돌봐줘야 하거나, 혹은 건강상의 어떤 이유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강제로 내가 어쩔 수 없이 보살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예, 제가 매일매일 댓글에다가 특강을 남겨요. 예, 특강 일정을 남기고 있는데, 1월에 지금 다른 특강들은 다 마감이 됐고, 인원이 모이면 하겠지만, 모이지 않으면 그냥 마감을 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사주 관련해서 제가 특강을 하나 남겨놓고 있고요. 1월에 서울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마 12운성 관심 있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오늘의 운세가 12운성 가지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서 관심 있는 분들은 실강으로 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제 핸드폰 문자 보낼 수 있는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은 제 댓글을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모두 힘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